저맨 뒤에서 앞자리 누구야 지금? 민준이 너 뒤에 있는 애 누구야? 쟤왜안 오는 거야? 너 쟤랑 같이 다니지 않았어? 야, 운동부인 게뭔 상관이야? 운동부면 학생 아니야? 운동부는 한국지를 몰라도 돼? 오라 그래, 지금 오라 그래. 전화해봐. 걔 번호 너 알지? 민준이 너 알지? 내 수업에 안 오는 학생을 내가 한마디 말도 못해? 한번 뒤집어봐. 운동부고 뭐고. 누구는 운동 안 해본 줄 알아? 운동부 애들 80 내가 다 이겼어. 전화 됐어? 빨리 뛰어오라 그래. 이 자식들이 그냥 운동한다고 이렇게 해서. 일로 와. 운동부야? 네, 쌤이 불러서 왔는데요. 쌤이 불러서 왔는데요? 쌤이 불러서 왔습니다 해야지. 똑바로 서봐 이 녀석아. 너왜 까치발 들고 있는 거야? 그냥 쓴 건데요. 아, 진짜. 피가 끓는다, 피가 끓어. 와, 씨, 향수 좋다. 근데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? 이 자식이 이게. 내가 선생님 부르면 부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너 있냐, 너 뭐, 너 축구부야? 네, 축구부요. 이거 왜 이렇게 툴툴대면서 얘기해? 혹시 오늘 기분 안 좋은 일 있었어? 아니요, 원래 말투인데요, 제 말투. 몇 개월 동안 어디 있었어? 어디 외국 나갔다 왔어? 네, 외국 나갔다 왔어요. 뭐 선물 같은 거안 사왔어 혹시? 선생님 오늘 처음 보잖아요. 내가 수업을 내가 니네가 맨날 수업을 안 들어오니까 그럴 거 아니야. 너왜 자꾸 왜 이렇게 앞으로 보는 거야? 쌤이 뒤로 가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녀석아 지금 여기 중앙에 안 맞잖아. 좀 너가 뒤로 가 임마 이 녀석아. 후, 미치겠다. 야 차민준 너 친구 부를 때 지금 뭐라 하면서 오라 그랬어?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? 한번 뒤집어 보고 운동보고 뭐고 누구는 운동 안 해본 줄 알아? 운동부 애들 80 내가 다 이겼어. 제가 아까 애들이 그러던데 할말 있다고 해서 불렀다고? 그게 뭐예요? 그냥 그. 눈 감아 이 녀석들아. 나할 말이 있어서 부른 건 아니고 다른 결석하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그 말고는 네. 눈 감으라고 했어! 제가 조금만 혼내는 척만 조금만 하겠습니다. 아, 청만. 좀 받아주시면은. 네. 아, 봐봐, 야, 봐봐, 야, 규성이가 열심히 하겠다잖아. 이제 앞으로 수업할 때 규성이도 열심히 하는데 봤지? 야, 봤어? 어? 운동 선수들도 이제 전술을 이해하고 하려면 이제 이게 딱 그잘 필요하단 말이야. 어? 선생님, 근데 왜 이렇게 땀 흘리세요? 원래 보통 몇 시에 일어나? 운동할 때. 운동할 때뭐한 7시, 8시에 일어나서 이제 밥 먹고 운동하죠. 밥 먹고 운동하고. 야, 니네, 야, 민준이, 너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? 이거 봐, 이거 봐. 10시에 일어났어. 너 규성이는 운동도 하고 여기 수업 들으러도 오는데 너네 너 운동하고 뭐 평생 해? 너네 여기 중에 규성이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? 없잖아. 야, 운동부가 와서 수업 듣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? 키도 크고 키가 몇이에요? 188이요. 야! 창희준, 니키 몇이야? 옛날에 운동 좀 하셨다고 들었는데 응. 축구도 좀 잘하세요? 축구는 조금 했지. 나 이거 트래핑 30번 한다. 30번 할수 있어, 너? 30번이요? 30번 한다고 30번. 이거 왼발 오른발 해서 30번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? 이거 제기차기 안 되고. 공격수야? 네, 공격수는 공격수요. 그 공격수 외로운 자리다, 그 자리가. 공격수 원탑이야? 네, 원톱이요. 원톱이면 얼마나 외로워, 그 자리가. 주변에 동료도 하나 없고 수비만 많잖아. 나다 안다고. 나 축구 그치? 외롭지 약간. 외로울 때도 있죠. 나는 경기 뛰면서 공을 한 번도 못만 적도 많아. 그렇잖아. 그런 애는 네, 있지. 맞아요, 맞아요. 나 축구 잘하래. 잘 알아. 축구 그 힘든 운동이다. 굉장히 거친 운동이야, 축구가. 쌤, 축구할 때 포지션 어디셨는데요? JJ? JJ? JJ라는 포지션 없는데? 나는 요거 그 아이스박스. 아이스박스. 이제 수업 잘 들어올 수 있지? 뭐, 시간 되면 올게요. 안 오셔도 돼요. 그러면은 뭐, 준호이 뭐, 운동하러 가고, 눈 감아, 이 녀석아. 다들 눈 감아. 엎드려. 네.
씨. 조용히 해. 그러면은 그 이제 앞으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? 이제 정해진 게 있어? 이제 앞으로 뭐 이제 뭐 할 거야? 애들 많이 있으니까. 축구 잘하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했으면은 몸싸움에서 안 밀리셨을 것 같은데. 네, 근데 발이 안 좋아요. 아, 아 이런 거. 아. 이제 앞으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? 이제 어디로 뭐 정해진 게 있어? 이제 앞으로 뭐 이제 뭐 할 거야? 애들 많이 있으니까. 밥 먹으러 가요. 여기 갈비찜 잘해. 방이로. 아, 거기 한번 가볼게요.